개혁신당 이준석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이 나쁜 놈의 자식아. 아니 아까 전에도 아니, 이제 날로 먹는 거를 그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답 이야기해 줄까요? 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준석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명함 돌리다가 이거 기사 보고 웃었어요. 아... 법적 근거가 없죠. 근거 없이 가져갔죠. 그러면 민법상 부당이득이에요. 아니 환수 근거는 없어도요. 네네. 부당이득은 되잖아요.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해야 받아야죠 당연히. 부당이득이잖아요. 근거 없이 가져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당이득이죠. 빨리 달라고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민법도 얘기해 주셨는데 선관위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 당비를 기부하는 형태로서 가능하다라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저 이준석은 소송 안 하면 못 받아요.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도 이준석은요 가처분 신청하고 또 강제 집행 안 하면 못 받아요. 임의로 줄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거 받으려고 그 난리를 치고 5명, 6명 모았는데 자기가 그거 받으려고 모았는데 그러니까요. 흩어져도 자기가 먹는다 이거. 왜 자기가 다 먹지? 그것도 웃기네. 아니 근데 6억을 그때 이거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개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뭐 종천원 같은 경우 법안 발의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법안을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반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6억 가운데 상당 부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다 썼다고 봅니다. 아 이미 다 썼을 거다. 이준석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준석이 돈이 어디 있어요? 선거운동 뭘로 해요? 이거 다 썼다니까요. 6억 금방 써요. 그러니까요. 저도 몇 억 쓰고 왔는데. 혼자 나가도 그렇게 쓰는데. 네. 여러분 지금 금방 써요. 그 뭐 돈 진짜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요. 뭐 제가 밥 사 먹고 기름 떼고 정말 돈 많이 나갑니다. 선거란 게 그래요. 이미 그래서 6억을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일 거다. 그도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관위 또한 마찬가지로 돌려줄 수 있다. 기부하면 된다라고 입장을 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그거 돌려달라 돌려내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돌려줘야 맞죠. 네, 그랬더니만 이준석이 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다. 그러니까 주고는 싶은데 죄송한데 다 썼어요. 여러분 정확한 워딩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러자 저 3억은 썼고 3억 남았는데 3억만 줄게요 이러면 사람들 또 망신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 그 3억 그걸 다 쓰면 어떡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동결시키겠다고 하더니 거짓말 쳤네 그럼. 에이 이미 절반 이상 썼으면 한번 보십시오. 돈 무슨 돈으로 해요. 선거라는 게요 매일 돈이 줄줄 흐르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반환 못할 것이다. 거의 다 썼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준석이 또 했던 얘기가 개혁신당에서 지역구 출마가 60명에서 70명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아니요. 어. 왜냐면 우리 지역만 봐도 무소속 후보가 나왔지 개혁신당 가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러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지역에서 문제가 터져서 야 나 짜증나 나는 이 경선에 승복할 수 없어라고 한 사람이 개혁신당 가겠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당장 우리 지역도 없잖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개혁신당으로 나오겠다는 게 없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황색 옷을 입고 나가면 장사가 잘 되면 본인 이준석이라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상표를 달고 하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배스킨라빈스 장사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던킨 도넛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프랜차이즈비를 내서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상한 통닭집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제가 열심히 제가 맛을 좋게 해서 파는 것이지 그 통닭 브랜드로 제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통닭 브랜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하나의 상표가 정말 하자 없고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통닭집도 맨날 페륜짓거리만하고 막 손님한테 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통닭집이니까. 싱싱한 통닭이 아니라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게 공업용 통닭이라고 이미 뉴스 나온 통닭을 갖다 팔면 사람들이 사 먹겠냐고요. 안 사 먹죠. 네, 이게 폐기 처분해야 될 통닭인데. 완전히 그러면 지역구 출마 60명 70명 될 거라는 거는 그 뻥이네요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이 다단계 피라미드로 그 출마 명목으로 돈을 뜯고 그걸로 또 먹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이 오면 당비도 내야 되고 뭘 할 게 많아요. 또 이렇게 당에다가 내야 될 돈도 많아요. 왜? 당 내에서 경선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쵸. 그럼 당에다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어. 그럼 이준석은 일단 이 사람이 당선되든 안 되든 이 사람으로 또 돈은 받게 돼요. 아, 그 돈만 걷게 되겠다. 60명, 70명한테 돈을 걷으면 이준석은 일단 돈은 챙기잖아요. 아.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잖아요. 가맹비를. 가맹비 뜯기를 하는 거예요. 가맹비를 뜯고 썩은 닭을 주고. 썩은 닭을 주고 팔아라. 아. 닭 파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야, 이쯤 되면은 진짜 저기 그래놓고 개고기를 팔겠죠. 어. 닭을 내걸고 개고기를 팝니다, 여러분. 이 사람 개고기 파는 거 전문이거든요. 아, 닭집인데 알고 보니까 개고기였대. 예, 예. 개두, 개두 구육. 예. 개두구육. 개두구육을 하죠. 양두구육이 아니라 양두구육 아닙니다. 개두구육. 참고로 또 이제 개고기 식용이 또 이제 불법 되니까. 예, 예. 예. 이건 뭐 불법 정당으로 그냥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준석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대구 뭐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화성 뭐 동탄 얘기도 하고 있고 김해 얘기도 하고 있고 얘기만 들어보면 완전 봉이 김선달이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자기가 어딜 가도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못 고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비례가 또 탐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례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알아요. 네. 이준석 비례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네네. 하지만 비례 명단 안 났잖아요. 지금 한 40일도 거의 안 남은 채. 돈도 챙기고 자기 비례도 챙기고 당은 버리면 돼요. 와, 그럼 완전 대국민 사기극이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뭐 달라요. 이준석 이야기했죠. 아니 민주당도 똑같이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나도 똑같이 했을 뿐입니다. 제1야당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재명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재명도 그러니까 사당화를 하는데. 이재명이 전체 정치 수준을 떨어뜨려 놓은 거죠. 아, 거기서 지금 이준석이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60명, 70명만 받아가지고 그 돈 타먹고 이미 6억 타먹었고. 이재명 코스프레라는 거예요. 이준석은 똑같이 하는 거죠. 이재명 아바타네. 사당화가 뭔지 내가 보여주마. 이게 바로 사당화. 6억 보조금. 얻어먹고 먹고, 비례도 먹고 비례도 먹고 나머지는 죽고 지역구에 60명 70명 다 죽고 한번 보십시오. 개혁신당의 지역구에서 뭘 가져가요. 그래서 가져가요. 지금 뭐 대구 출마하겠다 김해 출마하겠다 뭐 동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좀 블러핑하는 것이고 결국에 자기가 노리는 건 비례일 거다. 근데 비례가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김종인인데 네. 김종인도 비례를 노리지 않을까요. 김종인 비례죠. 비례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비례를 받기 위해 항상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아... 비례 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비례로 몇 번 했어요? 다섯 번. 다섯 번 했죠. 비례로 다섯 번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인 예,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비례가 네 명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세네 명은 나온다 봅니다. 진짜요? 그러면 이준석, 김종인 먹고 그다음에 여자는 지금 양양자? 어쨌든 양양자가 지금 끝까지 붙어 있어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돈을 챙기는데 양양자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양양자는 무조건 하나 가져가죠. 그러면 세 명 이미 아니자 네 명이 차야 되는구나. 여자 한 명 더 허나가 있구나. 허나 좀 되네요. 그럼 네 명이 다 차네. 와, 그러면 이거는 이준석과 김종인이 자기 자리를 챙기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표. 조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합니다.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를 과거로부터 과거의 역사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역사가 그래 왔으니 앞으로도 그래 할 거라는 거죠. 이준석과 김종인의 루트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조상규가 정정당당하게 지금까지 와 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정당당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 그렇죠. 같은 거예요. 야, 그러면 허은아는 이렇게 이준석 옆에 말까지 돼가지고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버팅겨가지고 결국에 비례를 달 수도 있겠네요. 있죠. 있죠. 그렇게 하려고 허은아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허은아 말고는 지금 개혁신당의 여자, 류호정은요? 예? 류호정. 근데 분당에 출마하긴 했는데 류호정은 지금 이준석하고 많이 틀어졌어요. 류호정한테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여성 운동으로 받아갈 자리 없다라고 이준석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요정 안 준다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그 뭔 말이에요? 지역구 가서 네가 살든 죽든 네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뭐 허나는 진짜 허나도 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거네요. 자기도 그렇게 맨날 여성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 내고 했던 사람 허나 아니에요? 요정을 버려야 자기가 살죠. 요정 손을 놔야 돼요.
고민정이가 임종석 손을 놨듯이 허은아도 류어정 손을 손을 넣고 손을 놔야죠. 너는 지역구 나가서 죽고 나는 비례 비례를 받겠다. 너 인기 좋잖아. 너 타투해서 인기 좋잖아. 너 타투했기 때문에 너는 지역 나가도 돼. 근데 난 타투 안 해서 인기 없어. 야, 이게 브랜딩 마케팅 교수라고 하는 허은아가 보여주는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마케팅 내가 해줄게. 이준석 옆에 들러붙어서 기생충 같이 있다가 결국엔 비례를 타먹겠다. 저희가 진짜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개혁신당이 이미 대국민 사기극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위장 결혼해가지고 6억 타먹었으니까. 타먹었죠. 충분히 분명히 이준석도 자기가 지역구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말 뒤집고 이재명처럼 입벌구처럼 비례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벌봐. 거. 입벌 봐. 입벌 봐. 입만 벌리면 바꾼다. 입벌 봐. 비례로 안 나간다 했는데. 아, 그거는 그땐 그랬고, 아, 지금은 사정상 비례를 안 나갈 수가 없다. 이 개혁신당의 가치를,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해야 되는데, 대표가 안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만 바꾸면 비례 받는 거야. 보조금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법안 발의시키려고 내가 가겠다. 가겠다! 야, 벌써부터 미래가 그려집니다.